방금 소개 말씀하신 대로 장로회신학교 67기를 졸업하고 오늘 홈커밍 데이거든요. 50년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죠. 저희들이 처음 신학교 들어올 때 학교도 초라하고 새로운 친구들 맞이하면서도 가난이 잘잘 흘렀어요. 아마 교수님들이 생각하면 저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모든 게 부족하고 어려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회 신학교만 해도 세계적인 신학교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0대 강국으로 부상하도록 하셨는데, 돌아보면 우리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참으로 놀랐구나. 우리 가르치던 교수님,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거든요. 아, 그분들이 지금 와서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이나 위상을 바라보면 이거 대한민국 맞아, 이게 진짜 한국이야, 이게 장로회 신학교야, 이게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교회인가, 무척 놀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50주년을 기념해서 들어온 우리 동기들 50분과 97명이 졸업했는데 많이 부르심을 받고 현재는 48명만 남았거든요. 그 중에도 몸도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 계셔서 오늘은 한 20분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먼저 50주년 홈커밍 때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 좀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다 목회 사역에 참여하잖아요. 무엇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뭐 다 목회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게도 되고 성공하게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습득한, 학습한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목회하는 것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오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거, 저도 지금 강릉에서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중고등학교 합니다. 그 아이들 다 기숙형으로 와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는데 교육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잘 사는 법. 일반 교육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겠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 보내는 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도 하고 부유도 느끼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거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잘 살라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저도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하니까 제가 서울여성에서 영어 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주야간 뛰려니까 힘들어서 입학은 65기랑 했는데 저는 2년 늦어가지고 휴학을 해갖고 그래서 67기가 됐어요.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휴학하면서 이번에 계속 목사 돼야 되겠나 갈등을 가졌어요. 어느 날 봄방학에 학교 갔다가 제가 다니면은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미화 작업을 잘하니까 황진이 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는 물이 어찌 옛 물일 수가 있을까? 주야에 흐르는 물이 어찌 옛 물일 수가 있을까? 인걸도 물과 같아야 과거 아니 오금해라. 인생은 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착 제 마음을 때렸어요. 야,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뭐 선생하고 편히 살다가 그만두겠다고? 아니야. 그래서 그 시간 사표를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나? 신학교 졸업 한 해는 공부 좀 잘하고 졸업하려고요. 후회하지 않겠어? 예, 안 할 겁니다. 힘들고 좀 돌아와.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서울여상을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나간 7년 동안 정뒀던 학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도 없는데 딱 했는데 그때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 둘 있었거든요. 지금은 넷이지만 그때는 둘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 안 보고, 아버님은 세상 떠났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님 오늘 사표 내고 왔어요. 어머님이 날 쳐다보시더니 자, 잘했다 어두운 마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보고 나 사표 냈으니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은 못하고 어쩌지 하는 표정이.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 올 적엔 천호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 추운 겨울에도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서 오고 걸어갔어요. 지금 그런 학생 없을 거예요. 50년 전엔 그랬어요. 어딜 가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가난한 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천호동에 살았기 때문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광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늘 광성교회 나갔으니까, 성내동에 있었으니까 광성교회 나갔으니까 목사님하고 뭐 제가 목사님을 잘 따랐죠. 아니, 사표 냈다면서? 예, 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겠죠. 아, 그럼 교회에서 뭐 맡아야지? 학생에 맡아? 그래요. 신학교 3학년 때요. 학생은 뭐냐고 하면 중고등부를 합쳐가지고 그때 부를 때 학생이라고 그랬고요. 그때만 해도 이쪽 좌석에는 남학생, 이쪽 학생은 여학생만 앉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한 40명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반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다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가르치는 데는 또 학교에서도 또 영어 선생을 했으니까 자신 있다 그런 생각 갖고 40명 아이들 맡겨줬는데 가서 설교하니까요, 이 녀석들이 제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학교 같으면 야 임마 하고 그리도 교회에서 못 그리잖아요. 그 설교 다 하고 나서 허전한 거예요. 야, 학생 애들한테도 은혜를 못 끼치는 내가 이 다음에
목사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 설교해서 은혜도 못 끼치고 한 달이 지나면 사례비라고 돈을 주면 내가 그거 받아야 되나? 받을 수 있을까? 양심상 못 받지. 그러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어부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광성교회가 그때 한 200여 명쯤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뭐 시간도 나가서 장기도 같이 두고 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좀 친했으니까 좀 그랬는데 어느 날 김창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옛날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교회가 붕대기 시작하는데 200명이 400명으로 팍팍팍팍 늘어나고 주일마다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변화다. 그래서 김창일 목사님한테 가서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는 제가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때 교인원들 나도 습관적으로 오니까 왔지만 은혜가 안 되는데 요사이 정말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고 좀 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아 그래? 나 말이야 저 경북 의성에 가서 장로님 성령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변한 걸 내가 알아. 아 근데 원전우사 좀 자랑 좀 할까? 내가 이곳에 와서 목회한 지도 오래됐잖아. 한 군데도 나 불러갖고 부흥해달라는 데가 없었는데 요새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되니까 여기저기서 부흥해 와달라고 그래. 다녀오시죠. 아니 그런데 새벽기도 힘들 사람이 있나? 아 제가 할게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근데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의성제일교회 거기 장로님 계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말랐잖아요. 갈등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거기 한번 가자. 그리고 물어 저도 은혜 받으려고 여름방학에 우리 안 사람에게는 무전자인 좀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의성을 내려갔어요. 의성 내려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로님이 산기도 들어가셨대요. 언제 오시느냐니까 우리 아버지 산기도 가실 때 언제 온다 소리 안 하고 가십니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자고 먹고 기다리려니까 돈도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으려고 아침 먹고서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설토길을 쭉 따라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성령의 충만함 김 목사님이 받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요 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 양심상 은혜 못 끼치는 설교하고 돈 받고 못하게 했거든요.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섰잖아요.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넜잖아요. 그기도 하고 갔다가 멀리 갔다 오면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아마 사람들이 봤으면 중얼중얼대면서 저 사람이 실신한 사람인가 그렇게 봤을 거예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3일이 지났는데 그 집 딸이 뛰어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오셨어요. 아 그래요?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키가 짤딱한 노인이에요. 절 탁 보더니 어디서 왔노? 경상도 말이죠. 선호동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광성께서 왔구나. 예 맞습니다. 이름이 뭔고? 원광기입니다. 아 원광기? 어? 나고 정신에 누구 자손이야? 몇 대손이야? 저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리 가라서 온 게 아니고요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제 심정이 그랬으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러냐 가서 예배 드릴까? 그래. 큰 마루가 있고 뒷마루가 있고 사랑방 있는데 들어가서 찬송 부르자 그러고 찬송 부르시는데요 곡조 가사가 하나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음대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이런 분한테 은혜 받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야 자식아 너 지금 갈급해서 지금 은혜 받으러 온 놈이 뭐 지금 무슨 점수 주려고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불렀어요. 그러니 이사야 딱 푸시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읽으셔요. 그러시고 뭐 설교도 안 하시고 기도하자 그러더니 딱 제 머리에 내가 딱 꿇어 앉았으니까 딱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싹 하보더니
모래를 타고서 아래로 콱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로구나 느꼈습니다. 그러자마자 해가 말려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방언하면 좀 삐딱한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잠시 딱 눈을 떴는데, 기도할 땐 감았잖아요.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싹 바뀌었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걱정 근심이 태산 같고, 어떻게 설교할까 근심이 가득 찼는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밖을 내다보니까 세계가 변하는데, 예컨대 전에 본 세계는 텔레비전 흑백색으로 본 거라면 지금 보는 세계는 완전히 컬러풀한 거예요. 아주 선명한 거예요. 꽃도 벙긋벙긋벙긋 웃는 것 같고요. 새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장로님이 벌써 내가 은혜 받은 걸 딱 아시니까, 나 오늘 귀신 떼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아니에요, 전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가서 준비하고 학생들한테 토요일날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받을 게 받았으니까 감사 인사라고 서울 왔어요. 기다려지는 거야. 야, 한번 이번 내가 은혜 받았는데 설교 한번 할 때 애들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가서 40명한테 설교를 하니까 이게 웬일이야요. 아이들 하나도 한눈 파는 애들이 없어요. 말씀할 때마다 아멘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서러티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뭐 학생들이 과외도 없고 나도 시간 있으니까 내가 전도사님이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가 여기 이 예배당으로 올 테니까 너희들 가방 든 채로 학교하거든 와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주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열심히 방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방에 가득한 거예요.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이놈들 굴르면서 방언하고 병나 아프던 애들 다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해 마지막에 40명이었던 애들이 1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교회에서도 야, 원전서다 대단하, 내가 뭐 대단합니까, 옛날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실 때마다 서기관 같지 않고 어서리티,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신 게 이거였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광성계 목사님이 그래요. 원전도사, 나 부흥여정 갔다 올 때는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 그러면요, 그때는 부흥회를 해도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금요일날 저녁까지 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새벽 기도 안 나가다가 교회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꼬박꼬박 하고 준비를 하고 갔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날 제가 이제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강단이 높았거든요. 광성계 높아서 강대상에 가서 제가 꿇어 엎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려는데 광기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야, 나보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광기야 그렇게 부를 사람이 없는데, 다시 기도를 해서 또 광기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땐 제가 좀 센스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아이들한테 기도 뭐라고 가르쳤냐? 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언제나 주님 말씀해 주셔서, 야, 이 미련한 거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구약 66에 다 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착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요사이 기도만 열심히 하지, 옛날에 기도 5분 10분이면 끝나던 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 잠시 기도했는데 우리 안 사람이 그래요. 여보,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얼마나 했길래? 난 한 30분 하고 나오는데 5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또 기도하고 나오면
안 사람이 또 이상한 표정으로 날처럼 여보 무슨 기도 그렇게 오래 해? 아니, 얼마나 했어? 8시간 했다는 거야. 8시간 성령에 이끌리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 모시고 가정집회를 했어요. 가정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가 방언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나를 이용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잠실교회 개척했을 때는 12시만 땅 치면 우리 한 사람 나 집에서 일어나서 나는 당회실로 가고 우리 한 사람은 기도실 차례실로 가서 차례팀 인도를 해갖고 날마다 기도해줘서 제 목회 우리 한 사람이 기도로 많이 힘을 실어줬어. 언제나 보면 감사한데 우리 한 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어. 그럼 제가 신경 쓸 수 있으면서 알았어. 인정을 안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된다. 아, 김창일 목사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부흥회하고 돌아오시는 날이에요. 딱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 뭐라고 가르쳤니? 대화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대화라는 게 영어로 다이아로그 아니냐? 너는 지금 모노로그 해. 독백해. 혼자 얘기해. 그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뭐. 대화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건데 너는 내 말은 안 듣고 계속 너만 떠든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성경 봐야 되는 거고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 두 수레바퀴가 딱 같아질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교주됩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봐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이 뭘로 표현됩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에브가 왜 원수가 됐겠어요?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아,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만큼 성경 보겠습니다. 아, 그러냐? 너 권위 있는 종이 되라 그러세요. 광기야, 너는 권위 있는 종이 되라. 그때 제가 몸무게가 59kg 있었어요. 몸무게에다 힘준다고 권위가 서겠어요? 그래서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권위 있는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재밌으세요. 인자하세요. 못 깨닫겠니? 네,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야. 근데 꼭 한 사람이 필요해. 박정희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분이 명함 주고 이 사람 써줘라고 천거를 했어. 네, 그리고요. 정일권 씨가 총리였었어요. 정일권 씨가 또 이렇게 이 사람 써달라고 줬으면 그 둘 중에 누구를 써야 되겠냐? 아이, 그거야 뭐 명함 들고 오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전가하신 분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영어 선생님인 걸 아시는 거야. 다 아시잖아. 영어로 하시더라고. 재밌게 I am king of kings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I am king of kings. I sent you.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가도 권위가 있는 거야. 네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건 상관없어. 만왕의 왕인 내가 널 보냈기 때문에 너는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셔요. 제가 아멘했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기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내가 외유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같아요. 여러분들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I sent you 너를 보낸다. 그게 뭐예요? 어퍼슬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아, 그 다음으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잠시에서 개척했는데 아파트에서 잠시 했는데 그때
거기 모여온 교회들이 한 뭐 순복음을 비롯해서 한 열댓 군데 교회가 됐었어요. 노랑진 교회가 저희를 개척해 주셔서 제가 잠실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민시 목사님이 개척해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 아파트의 구조상 또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을 보면 한 번에 얼른 가서 그 교회 단기에 안기다 결정하네요. 다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난 이 교회 정책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잠실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개척한 지 뭐 두 달 만에 60명, 2년째 되니 400명 다 모였었어요. 왜냐?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아주 말씀이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소문이 났겠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있으나 한적한 곳에 계시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읍으로나 뭐 해당에 들어가시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사 하셨으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가로해놓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목회 현장에 나가야, 성령에 이끌려야 누가 교회 옵니까?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사람만 모여갖고 교회가 됩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왜 능력이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더 붕발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장님 만나니까 아주 제가 마음이 시원함을 느꼈어요. 요새 이 장신대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면 못할 일이 어딨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목회자의 펑션이 뭡니까? 기능이 뭡니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선생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나가거나 병을 고치거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세계가 부흥되고 인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배운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 목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교회가 부흥이 됐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 되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정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기 때문에 전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리더가 되는 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달라고 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운동하고 그래서 좀 성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제가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 잘 안고 서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되게 해야 주옵소서.
마지막에 롱런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뭐 7개라든지 뭘 해서 하루아침에 목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붙잡아주세요. 뒤돌아보면 50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지혜를 주셨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고 오늘까지 롱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동창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끝까지 매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기를 갈구하는 여러분들 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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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리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